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래 동안 알고 지낸 그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 선배님이 이끄는 팀하고 오늘 연습 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선수 하다가 저희 광명에서 어린이들 이제 유소년 가리키고 있는 축구 감독이고요. 저 LFA라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저희 대학교 시절에 마카오에서 그 감독님이 방에다 가둬놓고 가스통을 터뜨리려고 했었다. 진짜 그때 그 저기 동아시아 경기 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 내일 지면 진짜 비행기 다 폭파시켜버린다 그러고 방에서 가스통 있죠. 그거 갖다 놓고 라이터 켰다니까 감독님. 염기훈, 권순태라고 있어. 유현이라고 또 키퍼 있단 말이야. 수원 FC. 그 제가 윌리안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구라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길래 그때 그 주축 멤버였던 공포에 떨면서 그치. 저희가 마지막 이제 3, 4이전 북한하고 했나? 그치. 그랬을 때 정말 진짜 저희가 거의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뛰었고요. 아무튼 그때 저희가 그 지면은 그 비행기 폭파 당할 뻔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사이드를 주로 봤으니까 정말 이게 빨라야 살아남고 정말 잘 뛰어야 되잖아요. 영리했어요. 일단 되게 이제 이게 레벨이 있을수록 점점 이제 쉽게 하는데 쉽게 했고 되게 잘 뛰었고. 예. 물론 저도 스프린트 하는 거는 본 적이 없고요. 예. 아무튼 영리하게 하는 예, 선수였습니다. 예. 예.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윌리안입니다. 오늘 상대팀은 굉장한 실력자들이 모여있는 LFA라는 팀입니다. 우리 이기룬 선수님께서 예, 이끌고 있는 팀이고요. 다수의 코치진들과 수강생분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토탈 풋볼 윌리안 앞쪽으로 자, 우리 또 김승용 선수가 우측 윙어로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이쪽 엘리트 친구거든요. 지금 4호로 열렸고요. 그대로 슈팅! 아하! 태양인 벤지마가 기습적으로 날려보는 슈팅 살짝 빗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토탈 풋볼 뺏었고요. 자, 김승용 선수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공간에서 다시 또 짧게 썰어나가고 있고요. 왼쪽 공간 지금 뚫렸거든요. 지금 크로스 올라오는 거! 아하! 센터백이 잘 막아냅니다. 자, 다시 김승용 선수. 아, 좋습니다. 이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아, 프로의 클래스 기가 막히네요. 자,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토탈 풋볼 팀. 다시 뒤쪽으로 빼주고 지금 LFA 선수들이 지금 뒤쪽으로 다 내려있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기룬 선수 자 아웃사이드로 주고받으면서 사이 공간 자 패스가 들어가고 자 센터백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커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LFA 자, 주고받으면서 좋습니다. 침착하게 사이 공간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박스까지 접근하고 자 크로스각 보면서 크로스 올라갔고요. 지금 실패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거 지금 노마크 찬스 그대로 슈팅. 하지만 살짝 빗나가고 다행입니다. 토탈 풋볼 팀. 이게 지금 무슨 강력한 왼발 슈. 지금 이분이 지금 0.1톤 스맨이 나는데 양발이 자유자재입니다. 지금 이게 슈팅이 아니 와 이 계획적인 어시스트인가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LFA 클래스 개우졌고 자 박희철 잘 들어섰고 자 사이길로 들어가는데 키퍼가 나와서 영리하게 처리합니다. 자 LFA 가슴 트래핑 파파가 커버하면서 다시 구페페 안쪽으로 좋아요. 미드필더 좋은 공간에서 박희철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꼬치 자 다비드 윈에게 자, 사이드에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자 열렸어요. 지금 그대로 들어가는데 태양인 벤지마의 발에 닿지 않는 아쉽습니다. 지금 이거 갔다만 돼도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센터백 선수 좋습니다. 자 이 지금 엘리트 치고 지금 턴 자세가 굉장히 빠르고요. 반대 보면서 전환킥 겨우 좋습니다. 강코치 개빠르거든요 지금. 이게 사람의 스피드가 맞습니까 지금? 자 시저스 자 손흥민 슛! 손흥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지금 시저스까지 열어놓고 슈팅! 하지만 이게 살짝 감기지 않으면서 키퍼 정면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 후파파 좋아요. 박희철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태양이 매지마! 자 이거! 키퍼가
아 지금 이게 예 찍힌 것 같습니다. 아 벤제마 침투 좋았고 바퀴 정확하게 밀어주는 패스. 아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자 토탈 풋볼 한 점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우측으로 좋습니다. 야, 손쉽게 골을 성공시키는 자 우리 엘리트 친구.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대1로 한 점 따라가는 토탈 풋볼 팀입니다. 자, 지금 경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예 다시 동점골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탈 풋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면 되거든요. 박희철 다시 김승룡 좋습니다. 사이드로 잘 전환이 되었고 윌리안 아하 이거 지금 트래픽 미스 기본적인 실수거든요 지금. 아 김승룡 선수가 예 마음속으로 지금 묵두문자를 활용한 것 같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기룬 좋아요. 지금 은퇴했어도 아 개인 기술이 지리네. 와 이게 지금 이기를 보는 변태 패스. 아 기가 막힙니다. 클라스. 저게 보이나요 지금? 자 토탈 풋볼 좋아요. 지금 벤제마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패스 쭉 들어갔지만 아하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벤제마 끝까지 침투하면서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 걸리면은 골이에요. 예 좋습니다. 움직임과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자 다시 이기룬 선수. 와우 지금 살짝 뒤에 보면서 한번 잡아놓고 야 후파파 개노갔쥬. 자 이기룬 다시 또 침착하게 좌측으로 뿌려줍니다. 자 좋아요. 사이공간에서 자 이거 지금 오호 굉장히 위협적일 뻔했습니다. 토탈 풋볼 포백 지금 긴장을 놓치면 안됩니다. 박희철 잘 잡아놨고요. 자 사이 패스 아 좋네요. 지금 박희철 지금 움직임 아 공간 내주는 움직임 기가 막혔고요. 자 윌리안 또 실수인가요? 아 좋아요. 자 김승룡이 받고 자 사이로 들어가면서 자 공간 찢어 들어가고 자 윌리안 지금 들어가는데 그대로 슛! 어허! 이거 갖다 댄 게 용합니다 지금. 자 크로스 날카롭게 올라왔고 아 사실상 저게 맞추기도 어렵지만 골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다시 잡고 아하 이거 지금 선배에게 가랭이를 매겨버립니다. 아 버릇 없어요 가 바퀴철 지금. 자 또 공간으로 들어가는 가레스리 움직임. 아 좋아요 지금 박희철 패스 기가 막혔고요. 자 이거 단독 돌파가 자 호각이 안 부러졌고 아허 키퍼 투지 보십시오 지금. 예 안면으로 막았거든요. 어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박희철 이거 패스 개지려버리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레스리도 지금 공격수의 지금 웨이브 타는 움직임 여러분들 저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LFA 좋아요. 반대 전환으로 저 앞쪽 보면서 길게 김영남의 패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아직 정비가 안 됐거든요. 토탈 풋볼 자 기퍼 맞고 나오는 거 그대로 아하 어느새 이기룬 선수 어느새 여기까지 와있던 건가요. 아 대단합니다 이기룬 선수. 자 지금 김영남 선수가 토탈 풋볼이 라인을 높게 올린 걸 보고 뒷공간으로 툭 차줬고 아 윙어의 크로스를 튕겨나오는 세컨볼을 아 이기룬 선수가 정확하게 따먹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희철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면서 자 왼쪽으로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많은 끼를 보여주네요. 자 이기룬 선수가 오호 박희철 지금 선배를 예 가로막는 하극상이죠. 자 토탈풋볼 자 김승용 잘 돌아섰고요. 그대로 슈팅 아하 크로스바를 맞고 아쉽게 김승용 선수의 슈팅이 아 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 역시 클라스를 보여주는 슈팅이었습니다. 자 강코치 개빠르지만 오호 이것이 K1 출신의 태클인가요? 기가 막힙니다. 공만 쏙 빼내는 아 굉장히 스마트한 태클이에요. 예 좋습니다. 자 윌리안 자 가레스리가 사이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자 김승용 선수가 실패스 좋습니다. 가레스리 다시 들어가고요. 자 몸싸움 이겼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오는 거 하 키퍼 아 좋습니다. 키퍼 반응력이 굉장합니다. 자 다시 김승용 선수 알맞게 가레스리에게 다시 우측 사이드 공간 파고 있는 토탈 풋볼 자 중원으로 들어가고 박희철
자, 김승용이 세도에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고 있고요. 허, 김영남 선수. 아, 굉장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 우리 바키와 김승용이 지금 한번 케미를 맞춰봤지만, 네, 김영남 선수가, 예, 제대로 한번, 제대로 볼.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고, 자, 현장에 있는 박희철 리포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쿼터를 뛰고 나왔는데, 여전히 저희가 볼 소유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가 역습이 날카롭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은퇴하고 나서 뛰어본 게임 중에, 가장 템포가 빨라. 운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선수였던 선수들은 딱 원투터치로 좀 빠르게 이제 간결하게 하는데, 일반 구독자분들은 조금 템포 따라가는데 조금 미흡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쿼터 때는 좀 더 볼 처리를 좀 빠르게 하는 걸 좀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후반전은 LFA의 프리킥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그대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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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막힙니다. 자, LFA의 프리킥을 지금, 야, 이거 쭉 감아 들어가면서, 아, 좋은 코스로 지금 한 번에 빨려 들어갔거든요. 기가 막힌 바다입니다. 저분 예사롭지 않았어요, 지금. 역시 0.1톤은 과학인가요? 자, 다비드 윤 선수 사이드에서 주고받고 좋습니다. 잘게 썰어 나갔고요. 자, 헤딩 슛! 어하, 살짝 빗나가는 토탈 풋볼팀. 자, 이번에는 이기룬 선수가 이번에는 예, 키퍼까지 예, 전천후네요. 좋습니다. 쿠베일 압박으로 뺏어냈고요. 자, 가레스리. 자, 아웃사이드로 치고 그대로 슈팅! 막아내고 세컨볼 들어갑니까? 이것은 무슨 세이브인가요? 이기룬 선수 소실적에 지금 비보이를 했던 건가요? 지금 이게 슈팅을, 자, 이게 지금 원킥 아닌가요? 원킥, 투킥, 쓰리킥, 토마스로 이어지는 1999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로스만 맞고 나오는 거! 태양인 벤제마! 세컨볼 놓치지 않습니다. 자, 한 점 따라가는 토탈 풋볼 3대2를 만듭니다. 자, 강력한 슈팅을 맞고 튀어나온 거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태양인 벤제마. 좋습니다. 토탈 풋볼의 두 번째 골. 자, 쿠베일. 자, 박희철에게. 좋습니다. 쭉 치고 나와. 아, 아웃사이드 패스로. 알맞게. 좋아요. 태양인 벤지마가 다시 안쪽으로. 좋습니다. 잘 들어왔고, 그대로 슈팅. 마무리 짓는 우리 엘리트 친구. 좋습니다. 아, 몸이 아주 가벼워요. 예. 자, 여기서 박희철이 지금 아웃사이드로 지금 정확하게 밀어 넣어줬고.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안쪽으로 마무리까지. 자, 3대3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터치를 짧게 하니까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김승용 선수 사이드에서 크로스 보고 올렸거든요, 그대로! 와, 굉장한 케미를 보여주는 토탈 풋볼. 태양인 벤지마, 우리 김승용 선수와 좋은 케미를 보여줍니다. 아, 이거 지금 정확하게 보고 올렸네요, 김승용 선수. 아, 역시 윙어 출신답게 크로스가 아주 굉장히 정확합니다. 짧게 패스를 하면서 단숨에 지금 역전까지 갔어요. 자, 가레스리 시저싸면서 자, 돌파됐습니다! 하, 김영남 선수의 슈퍼 태클! 아, 기가 막히네요. 가레스리의 돌파를, 예, 저지시켰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가고 있고요. 자, 문전으로 헤딩!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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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센터백 친구. 아, 큰 키를 활용해서. 야, 이거 지금 한 방에 뚝배기로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지금 단숨에 지금 두 점 차까지 벌려놓는 토탈 풋볼입니다. 지금 기세가 굉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LFA 공격, 아, 사이길로 들어가고, 아, 센터백 커버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아하, 이기론 선수 이제 다시 필드에 나왔거든요, 지금. 자, 보시면은 이 지금 클라스가 확인이 되는 게, 아, 원톱이라든지 파드에서도 이 공을 지키는 클라스가 굉장합니다. 자, 우리 또 사이드로 LFA 침착하게 사이길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지금 뚫렸습니다. 그대로 슛! 골! 아, 한 점 실점하고 마는 토탈 풋볼 팀. 와, 이거 지금 방심하다가 지금, 야, 완벽한 마무리네요, 지금. 원샷 원킬입니다. 지금 깔끔하게 들어갔고, 4대5. 한 점 따라갑니다. 자, 분위기가 지금 LFA 쪽으로 가는데, 이거! 우리 이기론 선수의 회심의 니킥.
아 이거 뭐 가리지 않네요. 뭐 발등 뭐 무릎 뭐 걸리면 아주 끝납니다. 자 이거 가레스리 이거 웨이브 타는 거 좋습니다. 이거 공격수분들 이렇게 공격수분들이 라인을 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김승용 사이드로 아웃사이드 패스 기가 막히고 강코치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오, 좋아요. 단독 찬스 한번 제껴놓고 아하 좋습니다. 자 골키퍼까지 제끼면서 여섯 번째 골을 기록하는 토탈 풋볼. 자 빌드업 과정이 지금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지금 아웃사이드 패스로 강코치에게 정확하게 밀어주고 아 크로스 또한 기가 막혔고요. 여기서 키퍼까지 제치면서 패스 두 방에 골까지 이어지는 아 좋습니다. 양 팀이 클래스가 굉장해요. 이렇게 6대4로 게임이 토탈풋볼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장의 박희철 리포터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선출이 있었고 상대도 선출이 있었고 뭐 일반인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템포 빠른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운 좋게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기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